라마단 금식의 30일은 무슬림들에게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꿈으로, 기적으로 저희와 같은 현지 일꾼들을 통해 무슬림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돕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새롭게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이곳이 이슬람 지역이기에 매일 모스크에서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무슬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사역자가 적은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다 보면 때론 외롭고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거대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할 때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느낍니다. 특별히 저희가 섬기는 종족과 나라가 소개될 땐 더욱 많은 힘을 얻습니다. 이 라마단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인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30일 기도 운동을 통해 무슬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슬림을 향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